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그 유승균 피드입니다도널트 트럼프는 여러모로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가진 대통령이었는데, 지난주 머그샷 찍힌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추가했습니다. 관련한 미국 내 정치 지형을 조망하는 시간이 23년 8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건강대 건축공학과 1학년을 마친 최수근 씨는 여러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머님의 나이 마흔에 얻게 된 외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대 전 청년들이 그렇듯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해병대 1사 포병여단 통신병으로 입대하게 된 최수근 씨는 자기 부대 관할 지역이 아닌 예천군에서 태풍 카눈으로 인해 불어난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안전장구도 없이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렸고 사망했습니다. 해병대는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며 구명조끼도 없이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병사들이 해병대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간 체육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아예 없었죠. 이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외압으로 보이는 요구가 들어오며 거대한 스캔들로 번집니다. 대통령은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며 장관을 질책했다고 하죠. 이런 일에 사단장을 처벌하지 못하면 누가 사병하고 싶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군인이 그나마 고려해볼 만한 직업인 이유는 사회 통념상 이것이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박봉과 겨고지 근무, 사회와의 거리 말고 최근 들어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리터와 함께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징병제에 대한 거를 피 징병인들에게 음. 이해시키는 논리가 한계에 다다른 지좀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뭐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입병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음. 네, 안 가고 싶다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까지 번지면 더 그런 인식이 커지겠죠. 저는 이 지점에서는 사관생도들을 더 걱정합니다. 장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박정원 대령이 겪는 일을 보고 있으면 벨비 클럽 장과 건조에디 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네, 이번 주는 벨비 클럽 장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 전에 디버그. 디버그 디버그. 박상은 씨가 xsfm25-gmail.com에 메일을 남겨주셨고, 그 외에도 트위터와 지메일을 통해서 다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반감기는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다 보니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방사능 붕괴에서는 그 과정의 특성상, 반감기의 두 배가 물질의 소멸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농축칼론에서이 얘기 했는데, 이 바보들 같이, 응, 이러고 다들 지나갔죠? 어, 그렇죠. 예, 사실 배운 적 있는데 까먹어요, 저희들. 이 우리 모두가 다 문과임을 증명하고 네. 지나갔죠. 네. 방금기 방... 두 번이면 없어지는구나. 네. 저도 그랬을 거예요. 네. 아니, 반의 반은 4분의 1이잖아, 멍청이들아. 라는 말씀을 아주, <laughs> 어, 정중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의 반감기는 확률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반감기 12.32년인 삼중수소의 경우 반감기 2배인 24.64년이 경과하면 반의 반, 즉 4분의 1만큼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시 12.32년이 흐르면 처음에 8분의 1만큼의 삼중수소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애시 당초 반감기 2배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붕괴된다면 수십억 년 나이 먹은 지구에 반감기 7억 년의 우라늄 2, 3, 5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음, 저, 지구의 나이는, 45년. 45억 년. 5억 년. 네. 5 네. 네.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요. 어. 저는 어. 과학 다큐를 좋아합니다. <laughs> 사람의, 이해는 못하지만. <laughs> 사람의 나이는 100살 안쪽이니까, 의뢰. 네. 이 반감기는, 라이프스펜으로 보면 영원이에요영원 사실 우리는 반감기 두번 지나면 죽잖아요. 네. <laughs> 음, 그렇네얘들은안 그렇다. <웃음> 네. <웃음> 이런 말씀을 음. 드리면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기실테는 대한민국이로 반값 생리대 29 days,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이라이트 맥주용으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x s 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가공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오야 아, 그건 머리에 좀... 어, 어, 아.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사실 시간이죠. 추석이니까요. 돈쓸 시간 인체 상부가 날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을 모두 응집한 프리미엄 맥주 혐오 모탈컴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인체 상부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모탈컴뱃이나 미국식 유머 있잖아요 <laughs> 저, 저, 럭비할 때 이제 테크 그 하면은 다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네. 그렇죠. <laughs> 그거보다 더 상부. 음. 그리고 그 상부에는 그거보다 더 상부. 그거 말입니다. 구매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모션 4 플러스 1. 추석맞이 컴백했습니다. 네개 사시면 하나 드립니다. 기존 두 병, 세병 제품은 업그레이드 리뉴얼 행사 그대로 20%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고요 추석이라 할수 있는 거다 붙여서 행사해 봅니다. 두세개 필요한 분들은 20% 할인받고 사시면 되고요. 더 든든하게 쟁여놓고 싶다. 네. 어, 어차피 계속 먹는다. 반감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원 증정을 받는 편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어, 내 친구들도 그런 사람 생깁니다. 선물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 플러스 1이 그냥 4병 20% 할인보다 병당 5천 원 가량 저렴합니다. 꽤 가깝고요. 상시 판매 가격과 비교는 슬퍼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본인이 비교해 보시고요. 인체 상부 방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laughs> 아노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액세스몰에서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세요. 어, 저희 매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영의 수렴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모른 척할뿐확인하세요 음. 저도 외가에 사갈까 봐요. 어,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네. 네. 유전, 유전을 거예요. 유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 조상 분 중에 네. 이제 <laughs> 확인하신 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음. <laughs> 원흉. 네, 그렇죠. 음, 네. 멀리 보지 않아도 눈앞에 있을 거라서. 네. <laughs> 추석 쇼핑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들 가운데 애틀랜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방송이 그 아실이 됐습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 살던 고향 애틀란타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laughs>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조지아주 검사한테 결혼식 당했어요? 어, 그렇지는 않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커뮤니티가 많이 분열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어, 얘기 음.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분열되기도 했고 음. 네, 아무튼 미국 애틀란타의 행정구역인 풀턴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슈 하나.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석해서 일시적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20분 만에 보석금 2억 6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머그샷 때문이었습니다. 머그샷 역사상 최초의 미국 대통령 머그샷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도 트럼프는 세 번의 기소가 있었지만, 이때는 머그샷까지 찍지는 않았거든요. 음. 하지만 조지아 주 형법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모든 이들의 지문 채취 그리고 머그샷 촬영을 요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녹음하기 전에 바깥에서 이 얘기했었는데 미국 정치부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야 할수 있는 일인가 음. 왜냐하면 주법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주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래서 다른 때 기소됐을 때는 그래도 머그샷을 면했는데 요번에는 조자에서는 얄짤 없다. 음, 뭐, 이미 네.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한국도 요 얘기 많이 합니다. 중요한 정치인이 기소되었을 때, 출석 일자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 방법은 제로입니다. 음. 그리고 출석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히고 무슨 일을 겪는가, 역시 모두 정치적으로 잘 디자인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하여 지금 많은 이들은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것을, 그래서 구치소에서 들어간 것을 트럼프는 원했다. 라고들 보고 음. 있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코드가 남는데요. 음. 찌질해 보이는. 왜? 머그샷 뭐 찍으려고. 음. 그건 잠시 후에 더 설명. 저는 그거보다 딴게더 궁금하더라고요. 왜 정말. 머리색을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그렇네요. 이게. 실제로는, 가을철에 옥수수를 닮았거든요? 아안 네. <laughs> <laughs> 익은 딸기 색깔인가? 약간, 익기 전에 딸기 아니, 피부 거. 색깔이 조금, 스트로베리에 더 가깝지 않나? 이게, 아, 사실 네. 차별적인 말이라 자주 쓸순 없는데, 네. 네. 백인 할배들이 주로 진한 핑크색이죠? 아, 네. <laughs> 근데 근데 음. 피부색이 아니고, 머리카락색을 스트로베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안 익은 딸기. 홍대 가면은 자주 있긴 한데, 네. 음. 음. 들 익은 딸기 말하나보다. 그러니까요. 음. 우리 먹지 않는 음. <laughs> 모르겠네. 왜앞필 음. 그건지.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두피에 붉은색이 비치는 건가. <laughs> 아저 약간 가설 유력한 게 생각났어요. 보면은 그 딸기 꽃이 보만은그 딸기 꽃이 시방이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게 어. 이제 커지기 전에 굉장히 약간 털이 많은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어. 딸기 꽃 중간에 어. 있는 그 약간. 술? 오 그러네. 네. 그거 아닐까요? 오. 아,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네. 비교하기엔 너무 예쁘네요. <laughs> 미학적으로 훌륭해서 <laughs> 어, 네. 이걸 보고 트럼프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저는. <laughs> 네. 그래도 미국에서도 스트로베리하고 하면 빨간색을 의미를 하던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포튼이 네. 스트로베리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대통령 후보급의 정치인이 머그샷을 찍을 정도의 중범죄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하면 보통 정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모든 상식과 관행을 초월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상식에 어긋나죠. 네. 한국처럼 독재 정권을 겪은 나라들은 야당 정치인한테 중범죄를 뒤집어씌우는 일이 흔했어요. 네,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네. 그 기법은 지금 검사들도 잘 알고. 근데 미국은 그리고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거할줄잘 모릅니다. 음. 그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음. 사회에. 그러게요. 한국 대통령 중에 어떻게 보면 수감 사진이 없는 대통령이 거의. 없죠. 그렇죠. 다만 정당에 정당. 따라서 그 전에 네. 갔느냐와 그 뒤에 갔느냐로 나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근데 이걸, 보, 이걸 보면서도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음. 이제 구속되는 사진이. 음. 근데 그 사진은 어쨌든 간에 되게 그 지지자들한테 있어서 되게 치욕감을 주는 사진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완전히 역이용하면서 최고의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왜 머그샷인가? 마케팅.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조금 약간 생뚱맞은 연상이기도 한데 예전에 네, 저도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염따가 더콰이어 벤틀리를 이렇게 팍 박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이걸 어떻게 물지 하면서 음. 어, 이걸로 장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티셔츠에다가 사진을 박아가지고, 음. 그거를 막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틀 만에 12억 매출을 달성했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최고 수혜자는 덕화죠. 네네. 예. 네. 네. 신차를 <laughs>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본인의 머을샷을 박은 굿즈로 지금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엄청납니다. 네. 네. 티셔츠, 하고, 머그. 네.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머그샷인다, 머그. 네. <laughs> 이런 어. 류의 리버스 마케팅이 이제 미국 정치가 빨리빨리 잘 배우는 것이 심지어 이제 그 공화당 내부의 당원들 가운데서 반 트럼프 관련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를 흔히 링컨 프로젝트라고 음. 부릅니다. 이 링컨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번 대선 때43 alumni for 바이든이라는 슈퍼팩을 만듭니다. 슈퍼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무슨 사람들이냐면 43대 대통령 조지 WBC 행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바이든을 밀어주기로 슈퍼팩을 결성한 거예요. 음. 트럼프 떨어지라고. 음, 네. 이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 트럼프 머그샷 티셔츠랑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도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습니다. 어. 왜 그런 거죠? 변절한 건가요? 돌아간 건가요? 아니요, 뒤에 욕을 써놓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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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렇죠. 이게 두 종류의 굿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명한 아. 그네 네. 글자상, F-A-F-O. 음. 결자 해지하게 되어 있다. 저주죠 트럼프에 대한 그걸 쓰고 트럼프 머그샷 마케팅을 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E 그 어디서 이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트럼프 캠페인 내에서 이거 이 머그샷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다고. 아, 네. 아 근데 맞습니다. 봤어요. 저도. 네. 네. 아 근데 그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근데 워낙 이게 퍼블릭 레코드긴 이 한데 아, 그래도 퍼블릭 레코드라고 이제 상업적인 사용은 또 모르겠네요. 음~ 네. 아 그거야 다 팔고 뭐 재판 결과 3년 뒤에 나오면 물어주면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그샷의 표정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카메라를 막 노려보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치밀하게 계산된 포즈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조지 WBC 행정부에서 일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분도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일을 했지만 지금은 또 약간 갈라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부 장관은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찡그리고 노려보는 포즈를 그동안 선호해 왔습니다. 전기 네. 작가가 있는데 그 전기 작가에 의하면 자기 생각에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포즈를 되게 따라한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워낙 평소에 이제 트럼프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되게 제일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임기 초에 백악관 공식 사진을 찍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표정을 지었었어요. 이건 아주 이례적이었죠. 지금만 네. 해도 이 표정을 보는 게 되게 흔한데 임기를 갓 시작한 대통령이. 자꾸만 저 따위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오만성예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놀란 게 그거였잖아요 대통령이 망가진 사진만 대통령실에 남아있다 <laughs> 여사만 잘 나온 것만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때 네. 받았던 충격이 미국인들이 그 표정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음. 내가 처치를 좀 갖지 않냐? 이게 네. 정확히 저도 보자마자 머릿속에 바로 그 사진이 떠올랐는데 네. 모르시는 분은 지금 구글에, 카쉬 띠고 처칠이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음. 똑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음. 예, 요석하 씨가 찍은 처칠의 우와. 사진인데. 진짜 똑같아요. 네, 요, 뭐, 에피소드로는 요석하 씨가 처칠의 시가를 뺏어가지고 처칠이 오. 인상을 쓰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표정이 결정적으로, 나치하게 굴하지 않고 항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낸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네. 그, 네. 저, 미디어 정치학의 중요한 또, 토품 중에 하나가, 담배. 네. 음. 2차 대전 당시의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무언가 무언가를 할때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유독 많이 찍혔습니다. 그때 표정이 가장 복잡했고, 일변 전투적이었고, 잘 팔렸던 거예요. 네. 전쟁 때 아주 잘 어울렸죠. 근데 담배들 을 끊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음. 혹은 담배 피는 모습을 내보낼 수 없어지면서. 그니까 이 소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반대로 해석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젊었을 때 명패를 집어던진 사진 때문에 유명해졌단 말입니다. 그게 큰 이미지로 박혔죠. 근데 퇴임한 이후에는 계속 편안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잘 팔려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인성을 보여주는 사진 같은 걸 되게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 본 거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히 이 사진, 이게 제가 여섯. 여기서... 카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진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저는 트럼프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지금 저 처치를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근데 정확히 마케팅을 보면 아 이거 정확히 그 연상을 노렸구나 이거를 더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그샷을 찍고 딱한3 시간 정도만에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 어, 자신의 머그샷을 올리면서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는 전부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음. 첫 번째 줄에, election interference, 대선 개입. 민경욱. 네. <laughs> 그 밑에, never surrender. 음.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임유환. 응. 음. <laughs> what? <웃음> 네. 벌써 도진가. <laughs> 네. 네. 그리고 맨 밑에, donaldjtrump.com. 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버 서렌더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는 (2차) 대전 당시 첫칠의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영국이 포기하지 않고 싸웠듯이 자신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권력에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힙니다 어점컴 이거는 그 캠페인 웹사이트인가요 이거는 캠페인 웹사이트고 또그 도네이션을 이제 아. 해달라고 이제 들어가면 나오고 샵 웹사이트는 또 따로 있긴 해요 음. 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캠페인 웹사이트 상점을 통해서 굿즈 장사를 하는데요. 머그샷을 박은 머그잔을 팝니다. 그 외에 티셔츠, 포스터, 그리고 자동차 범퍼 스티커 등을 판매하면서 사흘 만에 약 1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석방 바로 다음날에 매출이 약 55억 원이라고 하고 지난 3주를 통틀어서 약 2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최선 기간도 아닌데 갑자기 슈퍼팩 하나가 톡딱 떨어진 거예요. 네. 이 정도의 돈이면. 도널드 J 이트럼프 c o m 눌러봤더니, 에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 중입니다. 확인네요 <laughs> 해외라서 그 <그런 웃음> 한참 걸리네? <laughs> 네.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처음 보이는 게 얼마 낼 거야 하네요? <laughs> 음. 네. 머그샷 딱! 있고요. 네. 네. 이처럼 트럼프 캠프는 정치 탄압 메시지를 음. 앞세우면서 기소될 때마다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음. 어, 실제로 이번에도 정말 폭발적으로 지지층이 음. 결집했고요. 음. 미국의 보수 농객인 벤 샤피로는 머그샷으로 인해 현재 지금이 트럼프 캠페인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정치인들 많이 보시겠지만 아, 트럼프가 내보내는 이런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냥 제 느낌으로 말하보자면뭐 조금 무식하면 되고. 신경 덜 쓰면 되고 사람들 성질나게 하면 돼요. 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론 드센티스를 비롯한 많은 공화당의 극우의 신성들이 요새 난립하고 있잖아요. 5만 네.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죠. 놀라운 사람들 많습니다. <laughs> 근데도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다시 되찾게 된 이유 이 머그샷이 지금 결정적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거는 샤퍼드 페어리가 디자인한 오바마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호프, 호프라고써 있는. 예. 샤퍼드 페어리 이후에 그런 형식의 디자인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긴 했는데 그 형식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머그샷을 박은 티셔츠도 팔고 있네요. 네.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크라임? m e n e v e 네. 버서렌 e 라고 써져 음. 있고요. 어... 네. XSFM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파워 앤 윌킨스, 제프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트럼프의 혐의를 좀 봅시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4건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서 모두 다 합치면 총 91가지의 혐의를 기소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트럼프는 물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음. 두 건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두 건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혐의들 하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명 허시모니 케이스라고 하죠. 네. 즉 성추문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지불한 건에 대한 것인데요. 허시모니가 입막음의 대가죠. 네. 네. 그래서 올해 3월 30일 뉴욕주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따지자면 내 네, 사안 중에 가장 덜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국가 체제를 전복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걸로, 음. 네, 어,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막바지에 그 포르노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있었는데 음. 그녀와의 이제 섹스 스캔들이 불거졌었습니다. 음. 데니얼스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막음의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을 통해서 (13만 달러를) 그녀에게 지불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이 금액을 본인의 기업을 통해서 코엔 변호사에게 상환을 했다고 검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트럼프 측은 이를 그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류 조작 그 자체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조작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경우 그 중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맨하튼 검찰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해서 34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 트럼프의 34가지 음. 그림자. 아, 이건 하나로요? 네, 이 사건, 이 스토미 데니얼스 음. 사건 하나로. 아, 그림자가 많네요. 네. <laughs> 네. 이 서류 조작 경범죄, 서류 조작 행사 중범죄.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경범죄냐, 중범죄냐가 이 여론을 움직이는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미스디메니어냐, 펠론이냐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게 중범죄로 넘어가나? 라고 할 때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요. 음. 네. 이 사건이 그런 게좀 많습니다. 네. 또 선정적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첫 기소였고, 그 다음 기소는 이제 기밀문서 유출에 관련된 영방사건입니다. 음. 이거는 연방 대배심원에 의해서 6월 초에 기소가 됐는데요. 네, 배심원에 의한 기소가 있죠, 미국은. 네, 네. 아마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인다이트라는 게 음. 아마 그게 배심원들이 할때 인다이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옮겨서 본인의 자택으로 가지고 갔으며 적어도 2명 이상의 일반인에게 일급 기밀 문서를 보여줬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2022년 초부터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2022년 6월에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제 모든 기밀문서를 다시 반납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두달뒤 FBI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서 102건의 기밀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laughs> 네. 이것보다 원래 더 많이 있었죠. 아. 매체에 따라 뭐 184건 정도 건졌다. 네. 검찰이 쳐들어가서 이런 아. 얘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레슬리 콜드웰 전 법무부 차관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건은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법 방해 사건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사법부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기밀 네. 유출도 유출이고. 네. 행정도 방해한 거잖아요, 지금. 네. 네, 행정도 방해했고, 뭐, 걸려면 은걸수 있는 혐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이제 국가 보안에 관련된. 그렇죠. 일이니까요. 네. 음. 이것들 중에서 이제 국내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이제 국내 시청자들이 많이 봤던 거는 김정은에게서 받은 친서. 음. 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 어, 트럼프는 되게 트럼프다운 답변을 하죠. 그거 내 거다. 그거 이에 올려 어. 팔아야 된다. <laughs> 아니, 근데 어. 실제로 이 트럼프가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트럼프가 받았던 그런 레터들 모아가지고 책을 내서 이제 머체다이스로 팔았는데 그 중에 이제 김정은 레터도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음... 아, 약간, 약간 비밀기 같은 느낌으로 판 거군요. 교환율, 교환율, 교환일기교환일기 아, <laughs> 네, 교환일기. 네. 교환일기. 네. 네, 그 조그만 잠을 쓰 달려 네, 있고. 네, 하트 모양. 네. <laughs> 네. 무슨 또라 그랬는데. 많이요? 아시는군요 다행이 무슨 또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네. <laughs> 그럼 아, 그런 거예요? 많이 네. 또는 선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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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laughs> 온 나라의 정상들이 많이 또를 하고 있고 김정은의 많이 또가 트럼프였으면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긴 하네요. 그러네요. 뭐 네. <laughs> <laughs> 많이 주고 받죠. <즐거웠죠>. 네. 그렇죠. <laughs> 뭘까 기대해야지 비밀이야 이러면 진짜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 모르죠. 밝힐 전까지. 네. <laughs> 이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 40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요. 네. 이후에 추가된 두 건의 기소가 사실 제일 심각한 사안들이에요. 음.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소된 사건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으로 이어진 바로 대선 결과 전복 모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연방 사건이에요. 네. 8월 1일 대베시몬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요. 음. 여기는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을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공모를 해서 2020년 대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혐의. 그리고 바이든이 이긴 주에 공화당원들을 압박하거나 가짜 선거인단을 꾸리고 심지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라고 압박한 혐의 등입니다. 그래서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만, 트럼프만 아니었다면은 네. 거의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국가 전복 모의 사건 수준이잖아요. 네. 혐의들이 전부다. 음. 근데 그게 트럼프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그러니까 것같 사실 혐의를 네. 보면 이건 트럼프가 한게 아니고 푸킹이 한것 같잖아요.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정말 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기소권이 우리가 좀 어려운 게 기시감이 있어요. 음. 우리 정치는 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상상해보면 좋을 점은 이것을 기소를 하면 검찰은 정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연방검사와 지방검사들이 생각했느냐. 생각했다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건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잠시 후에 또백래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텐데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가 되는가 모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고요. 네. 좀더 들어보죠. 가장 최근인 8월 14일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으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지아주가 앞선 대선 결과 전복 모의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지아주는 96년 대선부터 줄곧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겨왔던 곳입니다. 음. 주지사도 2003년부터 쭉 공화당원이었고요. 음. 하지만 음. 2020년에 역사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합니다. 음. 불과 0.23%의 간격으로 말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고작 11,779표 차이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재검표도 여러 번 거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 트럼프 측은 온갖 공세를 펼쳤는데요. 의도적으로 편집된 개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중 개표 논란 그리고 용지 바꿔치기 등의 주장을 펼쳐 나갔고. 제가 자꾸 민경욱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부정 선거론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지구 편평론처럼 하면 되거든요. 네. 지구가 둥글다만 빼고 다 말하면 돼요. 음, 네. 이 선거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이고. 이것도 또 이제 결론쯤에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달쯤에 브라질 얘기를 다뤘잖아요. 네. 브라질은 선거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음. 전직 대통령을 지금 출마 못하게 만들어 놨죠. 네, 네 미국은 그 제도가 없는 게 지금, 음. 실제로 이사다를 만든 가장 중요한 행정공백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천병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없었다니. 음. 네. 실제로 사실 아마 2020년 대선 다음에 그 다음 해였나 아마 민경욱 씨가 초대가 돼가지고 공화당 네. 대회 음. 네, 한번 갔다 오셨죠? 네, 어. 다녀오시기도 했죠. 음. 아 전에는 가도 안 만나주는데 이제 초청을 받는군요. 네, 서, 선배님이거든요. 특강이었나요? <laughs>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표 영상 편집한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거짓 선거 인단을 여기서도 꾸려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등의 시도를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일 브래드 레펜스버거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1시간가량 다그쳤어요. 그리고 이 녹취가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걸 좀 들어볼까요? 네. So, look,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uh, 11,780 votes, which is one more than we have. because we won the state. 빠삐치보 전화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까요? <laughs> 그렇죠. <laughs> 한잔한거 같은 느낌인데 좀. <laughs> 따라하기 쉬운 트럼프의 그 말투로 음. 11,780표가 필요하다. 네. 네. 그러면 이긴다. 음. 네.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제 11,779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한표 더해서 11,780표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바보소리죠. 6 0 0표만 있으면 되죠. 어? 그렇죠. 찾아오는 게 왜냐하면 네. 같은 투표인단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네. 그만천표를다 이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과부가 걸렸어요. <laughs> <laughs> 네. 아, 참. <laughs> 이다방감기는요 <계상이다>. <laughs> 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네. 실제로 이기려면 6,000표가 있으면 되지만, 가짜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11,799표가 다 필요해요. 음, 음. 이미 된 결과를 뒤집어야 되니까. 아, 완전히. 그치. 예. 그러니까 음. 숫자가 정확한 산소를 위한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음. 상징적인 그 숫자를 음. 만들려는 거죠. 어, 네. 그 그러니까 사실도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민경욱이 실패하고 트럼프가 성공한 지점이 뭐냐면은 <laughs> 트럼프는 이제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믿든 믿지 않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단계로 넘어섰어요. 그냥 음. 부정선거만 말하면 지지자가 모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음. 네. 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진실과 사실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만들어 내는 게더 중요한 거겠죠. 숫자도 그렇고. 음. 음. 제 기억 속에 이게 조지아 이 주지사 사무실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여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폭스뉴스에서 이 브레드레 펜스버거 주무장관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대요 네. 그러면서 아 우리 주에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18번이나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안 받았어. 네. 그때 안 받다가 안 받다가 이제 딱 19번째 받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미팅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하고 1시간 동안 이제 혼나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윌리스 검사장은 2021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게 돼요. 그리고 일명 리코라고 불리는 조직범죄법의 혐의를 적용합니다. 원래부터 이것으로 유명했던 검사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미드 베터콜 싸울 보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아마 음. 그런 분들은 이, 이 단어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리코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음. 근데 이제 본래 이 법은 과거에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를 소탕하고자 입법된 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복잡한 금융사기 문제, 음. 뇌물수수 등의 부패, 사이버 범죄 등의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부패 관련 법입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 조직범죄법을 적용시켜서 음. 트럼프와 측근들을 무더기로 기소해 트럼프 포함 총 19명에게 42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은 13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91건의 이제 혐의. 가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편들어주려는게 아니고 정치와 여론의 움직임의 일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반발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우리가 트럼피들 어떤 사람들인지 뻔히 알잖아요 네. 트럼프의 메시지에 잘 끌려 다니니까 트럼프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이보다도 도움이 될수 없고요 결집된 상태에서는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의 수사 정국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패니 윌리엄스 검사장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음. 주 검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죠. 선거로 안 뽑는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선거로 올라왔죠. 네. 선거로 올라오면 당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주 검사장이 일부러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짙게 남아요. 그러면 50%까지도 트럼프를 찍어줄 용의가 있었던 정말 잘 나갈 때는 그 미국인들 중 다수는 이걸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내가 찍었던 대통령이 사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적이 있네. 미국 역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백래시가 됩니다. 박근혜 탄핵 대회랑 똑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풀턴 카운티 자체가 애틀란타가 이제 시가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조지아주가 이제 도시는 그 미국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도시는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틀란타 자체는 굉장히 그 도심 자체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고 풀턴 카운티에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사실 민주당 레전더리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짚어 드렸을 네. 거예요. 텍사스에서 다 놓고 보면 빨간색이 이겨도, 네. 대도시로 뭐, 오스틴으로 가고, 사앤톤로 가고, 휴스턴으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 네. 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조지아주도 아주 비슷합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충남 대전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보다 대전이 민주당사가 좀더 강하고요. 그런 것처럼. 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축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횡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광고 광고를 하는 시간 출퇴근길 엑세스 FM의 방송을 듣고 설날, 추석, 가정의 달이 되면 엑세스몰에서 선물 준비를 하는. 오프라인 행사만 하려 하면, 청취자가 있냐, 없냐, 논쟁을 벌이지만, XSFN과 10년을 함께하는 청취자들이 암암리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들에게 당신의 아이템과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보시라고 권유합니다. 다음 달에는 파업 광고도 해요, 최초로. 무슨 광고요? 파업 광고도. 파업 해요. 광고도 합니다. 네. 와. 파업 광고를 하는 우리가 파업을 하면, 그것도 파업 광고, 파업. 그러면 파업을, <laughs> 파업 광고를 못 하게 돼요. 그렇, 그렇죠. 네. 네. 음, 파업 광고쟁이가 파업하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일단 저희에게 찔러봐 주세요. 네. 물론 저희가 100% 어그리를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랑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고주 여러분. 수많은 광고주가 저희와 아주 긴 시간, 최장 10년 동안 연을 맺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xsfm25-gmail.com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xsfm25-gmail.com입니다. 항상 환영입니다. 트럼프의 이야기. 음. 이토록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트럼프가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920년 미국 사회당의 유진 데브스 후보가 옥중대선 출마해서 100만 표를 얻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 미국 철도노조의 아버지. 음. 그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라는. 기소됐던 이유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자격에는 딱세 가지의 자격만 존재하는데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진 뎁스가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갔던 이유는 소요죄법 위반이었는데 소요죄예요. 네. 왜냐면 하 1차 세계 대전 참전하지 말자는 연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 얘기가 다르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 화가 나면 사람들은 이런 걸 등치시킬 수 있어요. 음. 유진 뎁스랑 도널드 트럼프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미국은 이런 연습을 해 보지 않았어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자격에는 딱세 가지의 자격만 존재를 하는데요. 음.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하고 네. 두 번째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슈얼제네고 주지사가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무조건 미국에서 어, 태어나야 되고 네. 그래서 음, 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에 입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벌스 피티피켓으로. 테크를 네. 걸었죠? 그, 음. 그, 뭐, 출생. 네, 출생, 네. 음. 출생 확인지. 음. 왜냐면 이제 케냐에서 태어났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했었어요. 이건 되게 낡은 조건이네요.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난다는 네.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laughs> 이런 조건은 없는 게 맞아요. 음. 네. 네. 근데 또그 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은 없어요. 오. 그래서 딱이세 가지 조건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서 재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금고 이상의 형이나 네. 뭐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은 피선거권을 잃거나 네. 심지어 당선된 사람도 직을 잃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검사가 정치할 일이 많은 건데. 맞습니 네, 미국은 범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은 전혀 없나 보네요. 네. 전체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하네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법이 정치할 일이 없게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혹은, 그냥, 상상만 해보면요, 제가, 그런 일이 없으니 아무도 안 가본 게 아닐까? 아무도 그러니까, 신경 안쓴 나라는 사실 아닐까? 그렇게 보면, 그, 애초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세 가지 조건만 있더라도, 이제, 검증된 사람이 사실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네. 비교해 보면은, 역사가 서로 너무 달라가지고,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네. 정가를 가지고, 네. 뭐, 그것 때문에 피거권을 잃기도 하고, 그런 네.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활용이 됐었었고, 네. 근데 뭐, 민주화운동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한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소프스티케이트해요. 트 미국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독재정권이 있으면 독재정권은 사법으로 정치를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경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법이 정치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놓느냐. 이거 사실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것입니다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재판관이나 검사의 결정이 있으려면 그건 보통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이어야 네. 됩니다. 그게 그나마의 안전 장치인 거예요. 음... 다른 범죄로는 쉽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음, 혹은 너무 대통령제로 출발을 했잖아요. 음. 그 옛날에 그냥 그렇게 산사한을 따지지 않고 만들어놨는데 음. 그대로 그냥 잘 굴러가서 그냥 냅두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독재 정권을 경험해보지 않은 미국 같은 국가라면 이런 원칙만 지키면 돼요.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 파워 스트럭을 하지 말자. 음. 라는 대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러자면 상당 부분 정치인들의 아주 자극적으로 말하면 부패가 눈감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음. 그 외에는 입법부의 자유가 지켜지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음, 그렇네요. 네. 저는 그래서 따로 분리된 선거 관련된 법원이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음.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이 생기기 때문에 최고의 코미디는 이겁니다. 네. 사면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이제 임명하는 법무장관에 의해서 기소들을 취하하는 가능성이 음. 생길 수가 있어요. 내손내 어, 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옥중 퀘스트죠. 음. 그렇죠. 손... <laughs> 당선되기. 네. 음. 퀘스트를 수락하시 위해서 수락하면 바로 갇히는 거죠. 아... <laughs>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조지아주 기소권은 주 관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은 연방사건만 그렇게 사면을 할수 있고요. 어... 보통 연방법원이 일하는 업무의 양이 주 법원이 하는 일에 뭐 10분의 1 정도 된다고들 얘기하더군요. 8분의 1, 10분의 1 정도. 주의 검사장이나 주의 법원이 훨씬 센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가 걸려버렸으니까 이제 파워를 네.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조지아 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선 못 나와. 네. 음, 대통령이 돼도못 나와. 네. 음. 사면을 해서 연방 법원에서 문제를 다 풀어줬어. 그 조지아 주에 갇혀 있는 거죠. <웃음> 대통령이 <laughs> 조지아 주에 갇혀 있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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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혀 있다고 해서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법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온 네. 나라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루다크리스의 조지아를 부르겠죠. 오오오 <laughs> 네. 아, 그럼 네. 그동안 권한대행이 하는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옥중에서 뭐할 수도 있겠죠? 네. <laughs> 이게 정말 그 뉴욕타임즈는 이런 질문을 다루면서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전례가 네. 없으니까.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쓸 인간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네. 옥중에서 하려고 하겠죠. 트위터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 그래서 참 이제 머리 아픈 경우가 생기는데 또 조지아법에 의하면 일단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거기는 음. 이제 주지사한 를 통해서 이렇게 주지사가 이제 사면권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조자도 있지만 법에 의하면 사면 신청 또한 수감 후 5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기, 임기 끝나고 네. 임기 내내 네.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지사가 바뀌어도 사면 신청은 어쨌든 5년 이후에 가능하니까요. 법으로 네. 음. 그래서 정말 복잡한데 이제 복잡한 신경은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소 당시의 민주당의 분위기를 악시오스라는 매체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트럼프의 기소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환호만큼의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음. 행여나 폭발적인 형사 사건에 산소를 더하는 꼴이 되어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동료들을 더 키워주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커온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네늘 언제나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보면서도 참 복잡한 거죠. 이미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경쟁 구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네, 이건 공화당도 걱정, 민주당도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또한 첫 기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음. 이후 기소 사건들에도 이제 줄곧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선다, 대통령이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욕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결정한 다음에 뒤로 빠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 근데 이 경우에서는 침묵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머그샷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농담으로 이제 핸섬 가이, 뭐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사진 잘 나왔다, 이거예요. 네, 뭐. <laughs> 네, 사진 뭐. 잘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다였는데. <laughs> 네, 폴리티코에서, 폴리티코도 이제 매체인데. 네, 정치 매체죠. 네. 내년 경합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여섯 명의 민주당, 그리고 한 명의 무소속 상원의원에게이세 번째 트럼프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음. 근데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정치적 음. 결정으로서 이게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도. 네. 사법 부 건들면 안 돼요. 사업부가 음.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음. 음. 그니까, 지금, 이제, 한국민주당이 겪는, 그니까, 듣는 핀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자기들이 검찰총장 뽑았을 땐편들어 주느라 난리도 아니었지 않느냐, 라는 음. 말. 청문회 할 때도 말을 좀더 아껴야 돼요. 음. 법무부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음. 법무부가 하는 어떤 일, 재판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논평을 할 때는, 음. 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마 음. 민주당 하원 차원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뭐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 AOC 같은 의원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하는 걸 이렇게 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음 근데 이게 되게 네. 등치 시킬 수는 없는데 네. 그 이재명 체포 동의권에 대한 음. 국민의 태도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네 요 상황만 보면은 되게 네. 그게 사실 많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유진뎁스의 경우를 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음. 네. 혐의는 달라요. 네. 음. 이것의 입증 속도와 입증 수준도 달라요. 저는 그리고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걸 빼죠? 그러면 정치권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동일합니다. 음. 득실 계산하는 것만큼은 동일합니다. 네. 그니까 지금 한국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수사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구속되는 거잖아요. 체포 동의통 동의 안 통과되고. 이러면 네. 이제까지 정치 뉴스에 무심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기소했지? 이 사람들이 기소하고 얼마나 입증을 못했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뭘 끄집어냈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검찰은 한국 검찰은 이게 늘 두려워요. 대중이 자기들의 수사 내용에 자기들이 얘기해준 것 말고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는 거. 음, 음. 왜냐하면 검찰은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 근데 미국은 그 변수가 없고. 민주당 공화당의 분위기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정반대죠. 네, 네 그런. 어 트럼프 터지네 이거. 음, 음, 음. 아무 뗄감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굳이 사법부의 관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미국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있어서 아주 초심자들인데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던 매체들과 음. 공화당 검사장들이. 음. 나중에 비슷한 짓을 할 거예요 음, 비슷한 빠르니까. 기소를 할 거예요 음. 실제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백래시로 가장 가까이 나온 게조 바이든의 집에서도 부통령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문서가 나왔다는 폭로가 이어졌죠 네. 조 바이든 앉아봤 가면 뭐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음, 네. 이러면 검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를 하고 싶어집니다 음.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건 위험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보수 언론이 들고 플레이하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네. 조국 전국도 이재명 전국도 네.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언정 그 코드 하나만큼 분명하거든요. 우리 대통령 집어넣어? 음. 너네 당해봐라. 내로남불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걸다 끄집어내겠어. 라고 음. 생각한 건 검찰이잖아요. 결국. 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건 미국에도 그런 검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의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면서, 내로남불 카드를 이제 꺼내어 들었는데요. 이렇다니까요. 네. NRNB는 시대정신이라니까. 나왜 NRNB 티셔츠 안 만들어? <laughs> 청취자 여러분, 카르텔 후디가 나와요? <laughs> 오, 그거 왜 우리 돈 준비하세요? 직원들한테도 디자인을 안 보여주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갑자기 광고타임. <타이밍 웃음> <laughs> <laughs> 광고해가. 음. 어, 뭔가 되게. 네. 잘안 보이긴 하는데 후디 쪽에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베이프 이거 있었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 저희 우리 로고 원래 저 후디 쪽에 있긴 있죠. 어. 네. 진짜 카르텔 같아요. 아, 여러분을 참. 이권 카르텔로 만들어 드리네. 음. <laughs>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했었죠. 아,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소식나 알려드릴까요? 음. 저희는 녹음 중이었답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아니>, 그럼 <그냥> 들어가요? <laughs> 이거 진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권 카르텔 풀버와 <laughs> 이권 카르텔 집업이 나옵니다. 네. 그렇고요. 하던 거 합시다. <laughs> 네. 네 보수 언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폭스 뉴스의 앵커 션 헤네티는 물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laughs> 네. 오, 네 그렇겠죠. 음. 네. 네 애증의 관계죠. 네. 폭스와 트럼프는. 네 그래서 그 폭스 뉴스의 앵커 션 헤네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본인들이 질 때마다 힐러리 아니면 스테이시 에브람스등 선거 결과를 부정해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문제 제기한 의원들은 왜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이게 왜 거짓말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네. 건 그저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라면 미니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도의 말을 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음. 네. 그게 기소될 일이에요? 아마 힐러리가 정확하게 했던 말이 아 이거는 뺏긴 선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뭐할수 있죠. 부정... 아, <laughs>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네. 수사죠. 그러니까, 아, 얘는 선을 넘었잖아! 같은 음. 말을 모두가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폭스는 이런 걸 잘하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2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고 시즌 되니까 갑자기 기소를 막 줄줄이 하면서 트럼프 변호인단에게 재판 준비 기간을 고작 6개월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폭스 쪽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고요. 다만, 검찰의 연방과 저주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2년 반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음. <laughs> 네. 그리고 또 재판 선정 날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정된 날짜들이 중요한 공화당 경선 일자들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중요한 날짜마다 이제 재판일을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건 오히려 민주당한테 나쁜 일 아닌가요? 이슈가 네. 저쪽으로 음. 다 뺏기니까 경선 나빠요. 이슈가 네. 네. 그, 뭐.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 음. 정치적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날짜를 정했다면 음. 정말 반대의 실수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검찰이면 안 이럴 거예요. 정치 오래 해봤으니까. 아, 아마추어의 실수군요. 예. 아. 그렇게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세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미국은 정치 검찰이 휘둘려 본 적이 없으니까! 음. 민주당의 걱정처럼 공화당 지형에서 지금 거센 공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기소가 위기에 트럼프를 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모두가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2022년 중간선거, 였죠? 음. 근데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서 선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음.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를 잃었었고 음. 상원에서는 오히려 한 자리를 더 가져가서 네. 다수당이 됐어요. 네. 음. 공화당 여론조사 요원인 크리스틴 솔티스 앤더스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공화당 지지자들의 변화의 기미가 포착되던 때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대안을 이제 공화당 안에서 찾기 시작했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당시 트럼프와 디센티스가 양자대결에 있어서 동률을 이렇게 이루기까지 했었어요. 정말 상전벽해져 지금이랑 비교하면 네, 이제 디센티스가 되나보다, 디센티스가 되나보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올해 봄 확대 뒤집힙니다. 그래서 첫 기소 이후 트럼프는 입지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훨씬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8월 29일 기준으로 공화당 후보 선호도에 있어 트럼프는 여러 기관 평균 49.9퍼센트.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론 디센트 주지사는 무려 35.3% 차이가 납니다. 와. 그이 정도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피트부디제지 시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한 군데서 1위하고 그 다음에 쭉군소 후보가 됐던 론 음. 디센트스가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뭐 니키 헤일리나 아니면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런 네. 사람들은 다한 자릿수. 한 차례 있어, 지지. 왜냐면, 트럼프가 음... 다 빨아먹었으니까요. 네. 진짜 다, 그 2, 3위는 오히려 차이가 많이 안 나겠네요, 그러면. 그렇, 그러,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지금 3위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림, 인도계. 음... 어. 근데 49.9% 앞에서 뭐가 아, 그... 의미가 있어요? 네. 어, 그 아저씨, 삽돌아이 아저씨, 얼마 전에 나성인이 소개해줬는데, 저한테. 아, 네. 그 인도계 아저씨. 네. 어. 비백 라마스와디. 네. 네. 나중에 한번 얘기, 그냥 아무 상관 없지만 얘기해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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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네. 사실, 그, 머그샷 하루 전에,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간의 첫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중은 이미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는데, 왜 내가 굳이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식이죠. 네, 토... 그렇죠. 토론회를 아예 무산시켜버리는, 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근데 사실, 토론 자체를, 그, 토론에 나가면 또 엄청난 지지율을 또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들을 시원하게 하니까요. 네. 네. 이 사람이 윤석열이랑 그게 다르죠. 아, 네. 아무 말을 하는데 분위기를 이겨요. 네. 응. 음.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토론이 열리는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인터뷰에 출연을 했어요. 음. 폭스뉴스에서 잘린 터커칼스 앵커와 음, 음. 함께 이제 트위터로 이제 폭스뉴스에서 잘리고 트위터에서 방송을 하기 네.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시간대에 네 인터뷰를 방영을 합니다. 음, 네. 네 굉장한 자신감이죠. 2억 뷰가 나왔다고 하나, 뭐 그런 2억 아마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거의 2억 6천만? 와, 그러면 그 음. 네. 미국 인구잖아요. 그렇네요. 물론 미국인만 <laughs> 보진 않았겠지만 덕들이 여러 번 보긴 하지만 <laughs> 네. 그이 터커 칼슨 이름이 굳이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웃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티비 조선이나 채널 A에 있다가 무리한 소리를 해서 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회사도 못 받아줘 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로 많이 진출해 있고 유튜브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성공적으로 제2의 커리어를 열었단 말입니다. 단독으로 지금 트럼프도 땄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푸틴 단독 인터뷰예요. 세상에 음. 다음은 김정은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너네들이 나를 탄압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진성 트럼피들은 하는 수 없이 러시아와 미국의 우애를 다지는 것을 되게 기꺼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친 푸틴이 되어야 돼요. 음. 음.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터커칼슨이. 앞으로 소란 차장 나옵니다. 미국에서. 트럼피들한테서. 그때 윤석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진짜 궁금하네 <laughs> 어, 어, 그러면... 다음 편 빨리 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걸 저 어떻게 알아? 그거 캐시 먼저 결제하면 혹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하면 될것 같아요 아, 택마머니 <laughs> 4 9 9 9달러에 언락해주면 네. <laughs> <laughs>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마냥 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힘들죠.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laughs> 아니 그리고 도로 트럼프가 됐으니까 공화당 지지층 이코로트럼프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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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네. 인권 트럼... 프로젝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네. 트럼피들이 특이한 거지. 네. 음, 네. 4 9.9%니까 반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입이 되기도 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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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통적인 실망 혹은 증오감을 이제 공화당 내 지지층들은 공유를 하는 반면에 음. 기소로 인해서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이 지금 양극화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유승민 계 이준석 계죠 네. 유승민계, 음. 네. 음. 예. 트럼프를 리스크로 보는 공화당원이 있고 음. 트럼프를 순교자로 보는 공화당원이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소돼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치지도자가. 네, 네. 정치 지도자가. 네. 네. 일례로 미국의 CBS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마가 공화당원 즉 열성 트럼프 지지층과 비마가 공화당원을 나누어 트럼프의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우선 기소는 트럼프 캠페인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전제에. 91%의 마가공화당원, 그리고 83%의 비마가공화당원이 동의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가든, 그니까, 마가 안낀 사람들이든, 네. <laughs> 다 이게 정치적 공세라고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도 없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아, 아니지, 검찰은 행정부구나. 음. 움직이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이 사람들은. 음. 바이든 정부가.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 전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참고로 이 전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음. 트럼프는 나에 대한 공격은 사실 당신에 대한 공격이다. 음. 그들이 내 자유를 빼앗을 지언정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너를 이런. 위해 싸우고 있다, 내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네딱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음. 어, 다니엘서의 그, 성경의 다니엘서 이미지도 차용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내가. 막 이런, 음. 뭐, 음. 뭐, 말도 하고. 아, 이 밑에다가 트럼프가 얼마 있는지만 적어놓으면 되게 설득력이 떨어질 텐데. 그니까 러 말이에요. <laughs> 네. 그렇게 이제 연설을 최근 하기도 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77%의 마가공화당원은 동의를 하였지만, 음. 비마가공화당원 중에서는 42%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비마가공화당원, 그러니까 친트럼프가 아닌 공화당원 중에서도 42% 네. 까지나 동의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이, 공화당원 중에서 이제 49%의 그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음. 사실 뭐, 트럼프에 완전히 공감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양당제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대선 경선 같은 거죠? 대선 경선 할때 엄청 열심히 싸우다가, 이 사람이 후보가 되죠? 그럼 소수를 제외하고, 내가 경선 때이 사람 안 찍었어도 이 사람으로 갑니다. 아, 그쵸. 음. 이겨야 되니까. 극소수만 뭐 미운 타가 될 수도 있고 돌아돌아 음. 딴데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일단 소신에어 끝나니까. 음. 아, 그렇지. 그니까 요거는 사실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음. 네. 그래서 이번 머그샷을 비롯해서 형사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장은 지지율이 결집하며 폭발적인 모금액도 모이는 상황입니다만, 음. 이것이 내년 대선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한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바이든 기밀문서 사건 얘기,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전달되진 않았는데, 그 사건 왜 말씀드렸냐면, 서로 다른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잡기 음. 위해서.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현미가 지금 남발되고 있잖아요. 네. 뭐 보통 범죄자를 대할 때는 이것저것 넣어봅니다 잡긴 잡아야겠으니까 근데 이 혐의들은 다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어떤 기소 내용은 어설플 수 있어요 어떤 기소 내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즉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이러면 다시 한번 공화당 출신의 당선된 검사장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어마어마하게 느낄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 정치보다 더 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흑마법인 겁니다. 음. 이건. 그게 심지어 주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것에 엄청난 열화판이 등장하죠? 그러면 앞으로 당선되는 모든 대통령이 다 개조될 수 있어요. 어, 끔찍하네요, 정말. 미국이 무너지는 건 아주 귀찮은 일이거든요 세계인들에게. 음. 아 하나의 아주 심각한 단초를 보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참고로 지금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위해서 어포인트된 특별검사가 있는데 또 다른 특별검사가 있어요. 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헌터 바이든의 비리 혐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지금. 어,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원의 거의 90% 정도가 제대로 일안할 거다.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지금 행정부와 긴밀하게 음.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음. 이미 다 됐군요. 네. 그림이 다 그려졌군요. 그들 안에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만 알수 있는 이 단어. 네로남불이전 어, 음. 세계의 키워드가 돼요. 아, 또 수출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된 거죠. 이미 네로남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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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M BT 셨츠는 내년에 합시다. 왜? 층위에 따른 지지자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메시지를 보고 감동해서 바로 팬이 돼버리는 지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다 따져보는 지지자도 있고, 그럴 거예요. 비판적 지지자들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팬이 먼저 돼버린, 마음을 먼저 빼앗긴 지지자들, 한 30, 40%될수 있단 말입니다, 최대. 그 사람들한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기소되죠? 정치 지도자든. 그러면 마차 전략을 취하죠. 당 다니엘소를 들고 와야죠. 순교자가 돼야죠 어느 나라나 다, 다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순교자로 보는 그 시민들의 물결이 수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M1대 가서 복수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하지 말자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드렸고요 이렇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상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소나로 8년? 12년? 출마하지 마. 그게 원래 법에 있는 판결이니까. 딱 끝. 깔끔하게 안 됩니다, 미국은. 이게 이슈가 진짜 또 너무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오, 굿즈가 그렇게 팔렸대? 진짜 웃기다. 굿즈 얘기죠. 막장이네. 주로. 이러고 딱 끝내더라고요, 대체로 음, 한국을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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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니까. 음. 예. 실제로는 이 문제가. 저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예. 선배님. 어, 논의를 좀 수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SPN. 생각이 듭니다. 예. Yeah. 영화도 있잖아요. 더 킹인가? 뭐야? 음. 아, 네. 네더 네, 킹. 네. 검사가 정치하는 내용의 음. 영화잖아요. 아, 아 네, 네. 음. 네. 조인성, 정우성. 그렇죠. 네. 아렇구나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저기 요약 유튜브에서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laughs> 어? 그거 봤는데. 어,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한재림 감독 영화인데. 네. 음. 마지막에 조인성 씨가 이제 원래 검사 측 그중앙 라인을 잡고 있다가 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팽드잖아요그 음. 다음에 이제 정면 승부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출마하는 걸로 끝나나 그러죠? 그랬던 걸로 기억되기도 하고, 네. 영화 얘기로 끝낼까요? <laughs> 네. 오펜아이머 봤지롱. 저도 아, 저못 봤는데. 저도요. <laughs> 네. 한번더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팝콘 귀신이요? 팝콘 귀신. 응. 음. 3시간이 음. 안 되니까 물을 못 먹잖아요? <laughs> 팝콘을 더 많이 먹어요. <웃음> 네. <웃음> 메카시즘에 대한, 그다 아시니까. 얘기들 많이 하니까 메카시즘에 대한 얘기죠. 핵은 그냥 핵이고. 네. 물론 이제 인류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보편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주제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볼거리는 메카시즘 광풍의 시대에 미국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데. 네. 그 시절에는 정치인이 저 사람 빨갱이라고 지목을 하면 수사기관이 다 움직였습니다. 메카시즘 자체의 광풍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음. 그 당시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메카시즘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다룬 이야기에 음. 가까워요. 그러면 시스템이 또박 또박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마녀사냥 지목 당한 사람을 어떻게든 공산주의자로 몰고 갔습니다. 네. 그 중에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오펜하이머가 있던 거였고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사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게 되면. 생기는 일 미국이 제일 심하게 경험했던 건 메카시즘 시대였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정치는 어떻게 이길 말로 이길지를 고민하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떻게 말로 이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녀사냥이 제일 쉽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음. 한국 검사들은 이미 알고 있고요 특수부 검사들은 미국의 미래가 어둡다. 첫 시간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이 과정에서 스타 법조인은 한두 명 탄생하겠네요 앞으로 이미 지금 페이위리스 팬이, 팬이... 위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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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목받고 있죠. 네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기 때문에 여성 교아 흑인 음. 여성 이고 음. 여성이네. 예. 아. 그럼 이제 그 유명세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검사장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토착 세력과 뭐저 비기기업이나 범죄 조직들 잘 때려 잡는 사람들이 당선 잘 되거든요. 음. 스타성이 있어요, 합의된트. 음. 네. 잘 팔리는, 잘 팔리는 수사 좋아해요. 네. 네. 심지어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뭐, 다갖추지 않나요? 음... 태그는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아, 검사장 인종차별주의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아, 하고. 아, 백인차별을 한다고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나 <laughs> 같은 스트로베리를 때려잡다니그 네. <laughs> 네. 거잖아. 네. 친참해파. <laughs> 아, 딸기 만지면은. 딸기 만지면 울어요. <laughs> 딸실모. 뭐. <laughs> 520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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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CFM입니다. IDWK